야, 마을 앞 진입로인데요. 제가 뭐라 할 말이 없습니다. 야, 이거 뭐야 이거. 펜스가 다 무너졌네. 야, 이거는 뭐 샛길이야? 등산로인가요? 저쪽에도 지금 토목공사를 하고 기초가 쭉 올라가고 있네요.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 고골마을. 현 시점 네이버 대지 호가는 평당 320만원. 공시지가 기준 대지 추정가는 평당 280만원. 실거래가는 둘 사이가 되겠죠. 이 마을 체크포인트는 6개. 같이 한번 빠르게 찾아보시죠. 버스 종점을 지나자마자 마을 시작인데요. 와, 시작부터 하나 나왔다. 저 송전탑 어쩜 저렇게 대놓고 장승처럼 서있니. 존재감 하나 끝내주네요. 아하, 연이어서 또 나왔죠. 요 호리병 같은 진입로. 길이 뭐 황새주둥이야. 출퇴근길에 이거 멱살잡이가 안 날 수가 없겠는데요. 하여간 들어갔더니 뭐야, 집들 어디 있어. 여긴 아무래도 마을이 아닌 것 같네요. 아까 차 나왔던 거긴가 봅니다. 빠꾸. 아, 이제야 조금 마을처럼 보이네요. 호젓하고 나쁘지 않은데 가만히 있어봐. 이거 뭐야, 또랑이 한쪽에 저렇게 그냥 있네. 아니 무슨 시골이야. 아, 요즘 시골도 아니래. 이거 뭐 밤에는 거지도 말라는 얘긴데. 아이고야. 안쪽으로 들어오니까 또 타운하우스 각이 살짝 보이네요. 아니 이 후진길에 다들 왜 이러시나. 아무래도 제 생각에 요거 하나 믿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고골 전원마을 입구 25번 한대서입니다. 저쪽에 종점이 있는 걸로 봐서는 여기가 첫 번째 정류장으로 보이네요. 아니 버스가 무슨 택시야. 삼송역에서 바로 집 앞까지 들어와주네. 이 마을 최대 장점 바로 이 대중교통. 마을 앞이 종점인 이 버스가요 무려 3호선 삼송역까지 환승 없이 한방에. 배차 간격도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도로교통도 나쁘지 않아요. 바로 아래 수도권 제1순환로 통일로 IC까지는 12분 6.3km. 물론 이런 외길을 비사이로 막아 해야 되긴 하지만요.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쪽에 버스 종점 하나 있고요. 공장 창고, 논밭. 와,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찍어보니까요 가장 가까운 편의점이 3분 1.1km. 아, 걸어서 말고 차로요. 초등학교는 8분 3.6km. 병원은 23분 12km. 이야, 딴 데 말고요. 수도권에서 이 정도면 거의 격오지 근무 비슷합니다. 야, 마을 앞 진입로인데요. 제가 뭐라 할 말이 없습니다. 야, 이거 뭐야 이거. 펜스가 다 무너졌네. 야, 누가 들이받았나 봅니다. 야, 이거는 뭐 샛길이야? 등산로인가요? 길을 좀 만들다 만 듯한. 야, 처참하다 진짜. 당장 눈에 보이는 저런 시설물뿐만 아니라요. 배수출이 빵처럼 주변을 겹겹이 둘러싼 공장 창고들. 넓게는 유독 이 근처에만 몰린 공동묘지, 화장터, 추모공원들까지. 아, 진짜 이 동네 어쩜 좋니. 제가 느낀 이 마을 장점 바로 완벽한 고립감, 준수한 대중교통. 수도권 근처에서 사람들 잘 모르는 깊은 산골 찾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단점은 취약한 내외부 분위기. 그래 외부야 어쩔 수 없다 쳐. 근데 내부까지 이러시면 좀 곤란하죠. 깔끔하고 안전한 단지를 원한다면 비추천드리네요. 아, 길 따라 조금만 내려가면 또 다른 전원마을이 있죠. 이 영상 함께 보시면 주변을 파악하는 데 많은 도움 될 겁니다. 또 텍스트가 더 편하신 분들 계시죠? 네이버 카페로 오세요. 모든 답사지를 사진과 글로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주거독립 만세!